안녕하십니까. 자판성 홍MC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도 이 차 살까 말까 고민했던 바로 그 차량. 바로 BMW X7 40D M스포츠입니다. 40D M스포츠 6인승입니다. P1 트림인데, 차량가가 무려 1억 5,400이에요. 그러니까 못 샀던 거야, 오피디 내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할인 어느 정도 들어간다. 지금 BMW 할인 풍년이거든요. 1분기 마감입니다. 3월도 거의 끝나가잖아. 그렇지. 근데 1분기 마감이면서 이제 연말이 아니라 말일이잖아. 3월 말일. 할인이 무려 1,700만원까지 나옵니다. 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디젤에도 이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된다라는 점. 자, X7은 페이스리프트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페리후는 더욱더 인기인데 왜 인기가 많을까? 좋으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탁 올라와 있는 이 뭐라 하죠, 오피디? 파워돔. 파워돔이 딱 형성이 또 되어 있고, BMW 마크도 제 손바닥만한 엄청나게 큰 BMW 마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오피디? 들어가야지. X6에 들어갔는데 7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불빛이 나오냐? 사이사이 나오는 거야. 이게 7시리즈나 5시리즈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눈알, 이게 7시리즈도 그렇고 X7도 그렇고 두 줄로 나와 있잖아. 이 디자인을 상당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외장 색상이 지금 화이트라서 아래쪽 범퍼 보시게 되면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막 매끈하진 않아. 뭐 색상은 조금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는 게 맞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카본 블랙의 블랙으로 일체감 있게 들어가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블랙으로 가면 뭐가 돼? 블랙 래핑으로 딱 가서 일체감 있게 가면 훨씬 더 멋있겠죠. 물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측면 보시게 되면 일단 대형 SUV다 보니까 전고 자체도 굉장히 높고 루프랙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스키 같은 거, 보드 같은 거 못 달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무슨 용일까? 용도가 뭘까? 위에 그 캠핑 그거 뭐 올려놓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썬루프가 깨지지 않을까? 그냥 깐지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풀옵션 차량입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윈도우 몰딩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고 원톤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블랙 래핑을 많이들 하신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카메라 있으면 어라운드뷰, 서라운드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꾸 댓글에 막 서라운드뷰 아니야? 어라운드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명칭이라는 점. 자, 컨티넨탈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야, 이거 휠 사이즈가 한 21인치 정도는 돼 보이는데 22인치네요. 대박이다.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뭐 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휠 타이어 사이즈고, 휠 디자인도 육각형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막 썩 와닿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전 X7 페리 전 모델 휠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M스포츠이기 때문에 M마크, 그리고 푸른색에 파란색의 캘리퍼입니다. 크롬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한 크롬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도 조금 웃겨. 숨어있다. 사이드 스텝이기는 한데 시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려는데 바로 아이보리 시트입니다. 자, 그리고 한참 지나와야 되잖아. 차가 진짜 크긴 하네요. 후면 보시게 되면 X7 40D입니다. 디젤이고 X드라이브 상시 4륜 모델입니다. 그리고 블랙 베젤을 약간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이쁘다. 그리고 올 레드였으면 단조롭긴 한데 블랙과 레드의 조합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있는 이게 테일램프면 너무나도 멋있는데 아직까지 X7은 크롬을 사용했다. 크롬을 너무 많이 사용했네요. 자, 배기 보시게 되면 BMW는 막힘 없이 찐 배기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이게 X5랑 X7의 묘미잖아. 요렇게 이게 200km에서 최대 300km까지 버틴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 그 무게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제가 감히 실험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 3열을 폴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리고 2열과 3열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어디서 조절하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불빛이 들어오면서 하면서 낮아집니다. X7 실내 볼 텐데 지금 이 차량이 진짜 귀하디 귀한. 요즘에는 타르투포나 블랙 시트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이보리 시트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아이보리인데 핸들은 또 블랙이야.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벨트는 또
아이보리야. 아, 난감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까지 베이지를 써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갈바닉 버튼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야, X7은 사실 페이스리프트 됐다 하더라도 항상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크게 뭐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뭐 5, 6, 7은 다 동일한데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바뀌었다. 그리고 이 트림들은 카본적인 느낌을 상당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에는 디자인 쪽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이뻐 보이지만 뭔가 좀 뭐랄까 잡는 그런 느낌이 없어. 안정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기에는 이쁘다. 냉온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그리고 X7 앰비언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윗부분들도 카본으로 처리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블랙 하이구시를 사용했네요. 자, 여기 옆에 전동 시트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아, 자꾸 여기 누르려고 해. BMW 여기 있죠. 디젤이라고 해서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오, 역시 BMW 6기통 디젤은 이 정도 소음이면 소음도 아니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시트면 당연히 뭐 해드렸다? 시트코팅 해드려야지. 가죽 코팅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또 해드렸습니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우리 X7이 또 2열을 위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야, 확실히 제가 X7 촬영할 때마다 또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2열이 진짜 미쳤다. 왜냐면 222, 6인승은 그렇습니다. 둘둘둘 배치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좀 더 편해요. 카니발인데 좀 고급진 카니발 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여기에는 우리 모니터,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들은 뒷좌석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패리되고 나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지만 따로 설치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이 또 들어가 있어요. 1억 5천이 넘는 진짜 비싼 차이긴 하지만 2열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또 빠져있고, 지금 스피커는 딱 봐도 알겠지? 하만카돈.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4개가 있는데, 썬루프 조절하는 거, 창문 내리는 거, 그리고 썬블라인드 올라오는 그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크롬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뭔가 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풀체인지가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3열. 3열에 뭐가 있는지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물건이요, 진짜.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폴딩할 수 있는, 2열 폴딩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X7 40D 1억 5,400에서 1,7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면 1억 3천 후반에 살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진짜 나름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풀체인치가 한 2, 3년 안에는 국내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파야지. 자, X7 40대 할인 많이 받으면서 리스렌트로 원한다. 홍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순천에요. 감사합니다.